콩단백질은 쇠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량은 낮지만 훨씬 적은 지방과 높은 칼슘 함유량을 갖고 있다. 콩단백질을 주위에다가 먹여보면 아주 혈중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낮아지는 게 보여요. 또 LDL 같은 그런 나쁜 그런 지질들이 낮아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하루에 25g 정도의 콩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쌀밥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콩. 25g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콩 2-3배갈 정도를 먹어야 한다. 콩의 단백질이 한 40%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백질들이 대단히 그 밥을 주식으로 먹는 민족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왜냐하면 콩에는 그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쌀에는 라이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쌀밥만 먹으면 단백질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도 만들어 먹고 두부도 먹고 콩나물도 먹는 이유가 결국은 단백질 균형을 잡는 그런 아주 지혜죠. 스님들의 식사 시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청국장에 두부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가 있고요. 콩자반과 콩주먹밥도 있습니다. 승려들은 계율상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고도 몸의 영양 균형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 바로 콩입니다. 콩나물과 두부, 된장과 간장, 그리고 계절에 따라 먹는 콩가루로 만든 떡과 콩국수 등 사찰 음식에는 콩을 이용한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콩만으로도 고기의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코르바도르 언덕에 두 팔 벌린 그리스도 상이 상징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이 도시는 자연 풍광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음식점. 자리를 가득 채운 손님들이 먹는 음식은 한 가지다. 페이조아다라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다. 수요일과 토요일 점심이면 브라질 사람들은 항상 페이조아다를 먹는다. 세계 콩 생산국 2위인 브라질. 하지만 과거에 브라질인들은 콩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페이조아다를 즐겨 먹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몸에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과 토요일에 항상 먹는 음식에 고단백 식품이고 또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들어와 일을 했죠. 돼지를 잡으면 좋은 부분은 대농장주와 그 가족한테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버리는 부분을 사용해서 콩을 넣고 끓여 노예들이 먹었던 음식이 오늘날 브라질의 전통 음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페이조아다의 재료는 검은 콩과 돼지고기다. 과거 노예 제도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대로 돼지 귀, 허파 등을 뚝배기 그릇에 담은 뒤 페이종이라는 푹 삶은 검은 콩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돼지고기에 콩국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삶는다. 월드컵 5회 우승, 피파 순위 1위, 펠레, 호나우도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배출해낸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건강식품 역시 콩이다. 상파울로의 내셔널 축구 클럽.
18세 미만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꿈꾸며 매일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경기가 다가오면 선수들의 식사 메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검은 콩인 페이종이다. 일반적으로 페이종은 삶아서 쌀과 함께 먹기도 하지만 가루를 내어 수시로 마시며 영양을 섭취한다.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선수들이 먹는 음식은 샐러드, 밥, 검은콩즙 등입니다. 의사가 추천하길 검은콩을 믹서에 갈아서 먹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브라질에도 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콩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브라질 연방의대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콩의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 발표했다. 갱년기 증상이 있는 여성분들을 상대로 파울리스타 의대 산부인과에서 80명을 선발을 해서 40명은 플라세보, 그다음에 40명은 콩 아이소플라본을 하루에 100mg 3번에 나눠서 16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약 70%의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완화됐다라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난소의 기능이 약해지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난자를 배란하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 월경이 멈추게 되는데 이것이 폐경이다. 폐경을 겪으면서 여성은 갱년기를 겪게 된다. 어린 손녀와 노는 재미에 푹 빠진 이혜심 씨는 올해 51세의 젊은 할머니다.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녀는 40대 중반에 찾아온 이른 폐경으로 심각한 갱년기 증상에 시달렸다. 40대 중반 큰일을 좀 겪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오후만 되면 열이 나고 얼굴 빨개지고 괜히 흥분하고 제가 성격이 좀 낙천적인 성격인데 작은 일에도 좀 흥분하고 그러기 시작해서 왜 이러지 했더니 주변에서 이제 그게 갱년기라고 하더라고요. 바쁜 일상에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한 이혜심 씨는 인터넷을 통해 콩을 접했다. 그 후 꾸준히 콩즙을 마셨고 증세는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거의 100%라고 봐요. 왜냐하면 콩 자체에 무슨 갱년기만을 좋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전 기관에 콩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의 전 기관에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그 콩을 많이 먹는 동아시아계 여성들이 콩을 적게 먹는 서구의 여성들보다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한 50% 정도 감소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콩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을 가진 식물성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 그것이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며 발생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소플라본의 함량은 콩의 발효식품에 비해 일반 콩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몸에 흡수되는 이소플라본 양은 발효 형태의 된장, 청국장이 더 높았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재래식 된장은 100%의 콩으로 만든 메주를 볕지 끈으로 매달아 발효시킨다. 발효 유산균인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균은 이 볕짚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유산균에 의해 된장의 맛과 향기, 항암 물질이 생기는 것이다. 된장의 이소플라본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은
메주의 누룩곰팡이가 콩 단백질을 인체가 흡수하기 쉬운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때문이다.